미미한 그녀의 생활 속 한의학.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도 그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한의학적 관점으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제가 다이어트에 좀 관심 많아서 그런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간헐적 단식이니 무슨 예전에 근육을 만들었는데 뭐 어떤 다이어트 어땠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 여러분 그러니까 다이어트 음식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뭔가요? 다이어트 음식 닭가슴살 아니에요? 맞죠? 닭가슴살 얼마나 뻑뻑해요. 단백질로만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뻑뻑한 거를 세상에 막 다이어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몸을 만드시겠다는 분들은, 3개월, 6개월, 닭가슴살만 먹는대요. 그러면 나중에, 막, 고무 같대요. 그게, 먹을 때. 고무 같은데, 그렇게 다이어트 열심히 하셨던 분이, 자기가 이렇게 닭가슴살만 이렇게 판대요. 예, 그렇게 다이어트 용으로. 근데, 그걸 먹다가 너무 고무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카레 맛 닭가슴살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이어트 용으로 나왔대요. 그걸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 다이어트를 끝까지 끝낼 수 있었다. 뭐 이런 말이었는데. 자, 오늘 카레 딱 하니까 카레의 주성분. 자, 카레의 주성분은 광항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광항 많이 아시죠? 예전에 그 대한민국에서 엄청 인기가 있었던 그 약재예요. 그래서 강황가루 많이 팔아서 그 음식에 넣어 먹고 많이 그래왔죠. 그래서 오늘은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 강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황은요, 약재로 우선 많이 쓰이고요. 또 향신료로서 되게, 유명합니다. 자, 널리 쓰이고 있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인도 사람들이 사는 하우스에 새들어 산 적이 있어요. 그분들 사는 본체에 살진 않고 그 별채에 이렇게 그 창고 같은 데를 이렇게 좀 방으로 개조한데 제가 좀 살았는데 정말 낮에는 제가 일을 나가니까 뭐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거의 아침 저녁으로요 그 인도 카레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엄청나요. 이게 그래서 아, 제가 그때 느낀 게, 아, 이분들은, 인도 사람들은, 카레가 주식이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우리가 밥이 주식이듯이. 그래서 엄청 아침, 저녁으로 카레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또한 번은, 하우스 안에, 제가 계약서 쓰러 들어갈 때도, 하우스 안에서도 카레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들이 카레를 많이 드셔서 그런지, 정말, 아버지가 되게 키가 컸어요. 키 크고 진짜 마르시고 날씬하시고 그 아들도 키가 크고 날씬하고 딸도 키가 크고 날씬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만 좀 키가 작으시고 통통하셨는데 혹시 그 강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황은요, 그 생강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그 식물의 뿌리 부분, 뿌리에서도 덩어리 뿌리가 아니라요. 그 뿌리 줄기 부분을 약재로 쓰죠. 그게 강황인데요. 강황의 성미가 여러분 생강과 식물이니까 어떨까요? 매워요. 맵고 좀 열합니다. 또 열기가 있어요. 그리고 약재로는 그 혈액순환을 증진시켜줘요.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또 혈이 정체된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타박상을 얻었을 때 멍든 거 있죠? 요런 어혈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본초학적으로는 활혈거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현대 생활에서는 또 연구, 뭐 현대는 과학적이다 보니까 또 연구도 아주 중요합니다. 연구 보고서예요. 그 광황이요. 혈질 내그 지질을 감소시키는 그런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체중, 그리고 복강 내 지질을 또 감소시켰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이어트에 참 좋은 음식이겠죠. 그래서 이 강황을요, 어떻게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이렇게 같이 먹으면 좋을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중에요, 강황가루 많이 팔죠. 마트 가도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그 강황을요, 그 카레 드실 때요.
그 어른들 밥 스푼으로 해서 그러니까 까득 한 스푼 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같이 요리를 해주시면 그 색깔도 좀 진해지고 또 향도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 호불호인데요. 그 정도 넣고 이렇게 요리를 하시면 더 맛도 더 좋고 또 다이어트에도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또 강황 밥이 있어요. 밥할 때 강황을 좀 넣어주시는 건데요. 이 보통 4인용 저 같은 경우는 이래요. 한 4인용 밥을 할때 강황가루를요. 그, 한 스푼 정도 넣어줘요. 그러니까 듬뿍은 아니고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면 밥이 카레 색깔처럼 돼요. 그리고 약간 향도 매콤한 향이 나서 저한테는 그렇게 이렇게 향이 진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거부감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먹고 있는데 이거는 개인마다 호불호가 있어서 어떤 분은 이 4인용 밥할 때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넣으신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그게 또 너무 약하고 또 많은 게좀 이렇게 좀 약간 좀 향이 좀 이렇게 세신 걸 좋아하시는 분은 한두 스푼 정도 이렇게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좀 저녁에 좀 이렇게 모임이 있고 이렇게 외식을 많이 하면 좀 이렇게 그 다음날 좀 이렇게 좀 무거운 느낌이 들때 저녁에 저는 이렇게 우유를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래서 가끔 우유에다가 강황가루를 티스푼으로 해서 한 스푼 넣어요. 한 컵에. 그래가지고 우유에다가 섞어서 그러니까 우유 한 컵에 이렇게 마셔줍니다. 식사 대용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마셔도 이렇게 맛있어요. 강황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티스푼 한 스푼과 우유면 이렇게 드시는 것도 이렇게 그렇게 강황이 세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맛있게 잘 먹거든요. 꼭 두유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이런 강황이 정말 모든 사람한테 안전한가? 예. 근데 임산부는 드시지 말아야 할 음식, 약재예요. 왜냐면 자궁을 수축시킵니다. 그래서 임산분들은 금지입니다. 네, 드시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강황에 대해서 다이어트에 좋은 향신료, 네, 또 약재 이런 강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또 에센셜 오일, 셀룰라이트를 제거하고 또 식욕을 억제시키는 에센셜 오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패출리라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자, 패출리는요, 처음에 향을 맡으면 이게 풀냄새가 나서 좀 대부분 사람들이 좀 싫어하세요. 근데 이거를 캐리어 오일, 뭐 코코넛이나 아몬드 오일에 섞어서 전용도를 섞어서 숙성을 시키면 아주 아주 고급적인 향이 납니다. 아주 아주요. 그래서 그 희석한 다른 캐리어 오일과 섞은 패출리 오일을요, 셀룰라이트가 잘 생기는 거 있죠. 배, 뭐 허벅지, 뭐 다리 뭐 이런 데 발라주세요. 발라주시면요, 향수를 몸에 바른 듯한 향이 나요. 그리고 또 살도 빠지고요. 또한 식욕도 감소시키는, 감퇴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패출리를요, 패출리 또한 또 다른 작용이 있는데, 그 마음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숙면 테라피에서도 이렇게 많이 쓰는 에센셜 오일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좀, 또 스트레스도 마음도 안정되고. 그래서 이런 에센셜 오일을 같이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댓글란에 보면 제가 항상 저의 이메일 주소, 블로그 주소,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주소를 올려놔요. 그래서 이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오늘 말씀드린 패출리 에센셜 오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혹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그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셔도 되시고요. 또 제가 또 판매도 합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도 또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구입도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요, 강황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또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패출리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